이건 랍스터 피자만큼 뱃속을 든든하게 채울 이색 치킨이에요. 먼저 닭껍질과 닭기름을 모두 제거한 순수 닭다리 살만을 준비해요. 아니, 생닭 한 마리가 아니라 닭다리 살만이요? 식감도 좋고 쫄깃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닭다리살 특유의 맛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순 닭다리살만 사용해요. 이렇게 기름기 적은 순 닭다리살에 쌀가루를 골고루 묻혀줘요.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를 입혀 더 건강하겠군요. 맞아요. 아주 얇은 두께로 쌀가루를 입혀준 후 180도 기름에 풍덩 입순. 맛있게 튀겨지는 치킨의 소리가 마치 하나의 클래식 같아. 먹음직스럽긴 한데 그냥 닭튀김이잖아요. 이 치킨은 소스가 특별해요. 빨간 게 이건 양념치킨 소스? 노노, 이건 토마토 소스라고요. 여기에 고급 프랑스 생크림을 넣어 만든 크림 소스를 합쳐 로제 소스를 만든답니다. 아, 로제 소스라면 매콤 고소한 분홍빛 파스타 소스잖아요. 자, 그리고 속을 파낸 빵을 준비해줘요. 잠깐, 이건 설마 빵 속에 치킨을 넣고 소스를 붓는 치킨빵에? 땡! 이 빵 속엔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 맛 가득가득 채워질 거라고요. 아니, 빵 속에 치즈 맛 가득이라니. 그리고 또 굽는다? 이게 다 한 가지 메뉴예요? 바삭한 치킨에 로제 소스를 듬뿍 뿌리고 치즈가 듬뿍 담긴 빵까지 함께 담으면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빤의 치킨 완성! 기다렸습니다. 와우!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치킨 어떻게 먹어야 하죠? 자, 이렇게 치킨에 쭉쭉 늘어나는 빵 속 치즈를 올린 뒤 감싸듯이 먹어줘요. 아하! 먹는 방법까지 독특하군. 자, 치킨에 치즈를 돌돌 말아서. 자, 이렇게 아옴. 치킨과 치즈가 만나 고소함이 두 배군. 좋아. 언제 먹어도 맛있는 치킨.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요. 이번엔 치킨에 로제 소스를 가득 묻혀서. 야미. 이 맛도 색다르군.